어? 들어오네? 야 정이야도 들어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탈주 안 시키는 방법. 자 보세요. 노병을 이쪽에 넣습니다. 여기 넣고요. 캠프에서 포상해서 네, 멘탈 올려주고 그다음에 하룻밤 쉬면 돼. 원래 자정을 틈타서 얘네가 도망가거든요. 자정이 딱 지났죠? 새벽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꺼내서 써도 돼 이제. 안 도망가 그럼. 개꿀. 포로 등용으로 꽤 많이 이득을 봐야겠네. 저쪽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예 이제 조선 남았어요. 조선 그거 하나만 마무리하면 돼. 그나저나 저거 편제소 저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 아 편제소 어떻게 쓰는 거야. 편제소 저거 마무리해야 되는데 미치겠네. 포로 130 엄청나다. 어 뭐야 중보병을 비웅병으로 잠깐 떴다 딴 거 되나 보자. 차병은 안 돼. 궁병도 안 되고요. 기병도 안 되고요. 궁기병도 안 됩니다. 보병만 돼요. 보병만 되는데 보병이 뭘까요 지금? 아 설마 사병? 지금 10명이 넘어가는 건 중보병은 만들어보자. 만들어보면 알겠지. 5,000원 잃고 5개 쐈더니 진짜 5개 없어졌어요. 맞네. 사병이네 사병. 와 사병 비웅병 얘만 되네. 중보병? 잠깐만 상가 전주에 새해고수 만나러 가는데 베트남에 가서 새해고수를 만나는 거 그 다음 스토리고 아직 구현은 안 돼 있다. 그냥 끝이야. 아 구현이 안 돼 있어? 됐어. 그래서 여기 잘라버렸구나. 여기서 잘라버린 것 같아. 여기서 잘라버렸어. 그치 그치 맞지 어, 자기 세력만 돼. 딱 보니까 사병만 되네. 사병만. 근데 사병을 어떻게 키우냐 그게 문제야. 사병은 내가 아까 운 좋아서 얻은 거거든. 캬가 쓸만하네. 어? 아 방향 또 틀렸어. 아 방향 개새끼 진짜. 관절 세트. 어 그래? 누구 왔는데? 누구 아닌데? 잠깐만.
그래? 누구 왔어? 볼까? 쟤 누구야? 허사? 문관인데? 허사? 보자. 자, 부대로 합류시켰어요. 잠깐만. 들어왔다 어서. 와. 야, 헤어지면 어디로 가냐 근데? 헤어지면 어디로 가지? 테스트 해볼까? 아, 허서 스탯이 이렇게 되네. 문관 맞네. 뭐 한 손목 있으니까 한 손목 올려주고. 아이씨 뭐 이거 다 끝이야? 이렇게 찍어도 되겠죠? 아 근데 얘는, 얘는 아예 문관으로 가라 너. 아예 그냥 차라리 행군 만당 찍어버려. 13스킬 그 외에는 뭐 딱히 쓸모가 없는데요. 교련이 적용받는지 모르겠지만 교련. 응? 알아 알아. 국물 열 마리면 되는 거 알아. 근데 내 거만 된다니까? 아까 해봤는데 안 떴어. 허사. 이한테서 한번 헤어지는 거 해볼게요. 테스트 해봐야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사람을 모아 군대를 만날 것입니다. 설마 그러면은. 어? 오! 개좋네. 좋은데? 장비를 못 보내 근데? 아 장비를 못 본다. 아 추천 한 번씩. 지금 정신이 깨어 있을 때 제 말이 들리시죠? 내 방송은 거의 다 렘수면 상태야. 불러도 대답을 안 해. 나중에 한 한 시쯤 지나면 슬슬 이제 하고 까무무는 레전더리입니다. 잤나 잤나 안 돼. 재밌죠. 야 이거 이제 밤에 잘 때 생각해봐라. 깔깔깔 거린다 이제. 아 까먹 너무 재밌어졌어. 깔깔깔 하면서 이불킥. 아 비운가 스텝 보자. 드디어 쓸만한 애가 나왔어. 어 투척무기 쓴다. 그러니까 사병이 내 거라는 거지. 사병이 내 거야. 마을이 있어야 훈련 시키지. 이거 죄다 그것만 오는데. 어 진단 잡혔다 포로로. 진단 아까 엄청 까불더니.
걔뭔 소리야? 보병 10마리면 보병이 되고 궁병 10마리면 궁병이 되는 시스템인데. 뭐야 진짜. 어? 어디 올라고? 쳐들어 올라고? 오다 말아 갑자기 또 조선에 있겠지. 진단아, 진단이 어디 갔지? 아, 저 새끼 잡고 있네. 야, 쟤네 부대가 왜 이렇게 많아졌냐 갑자기 또? 풀어줘서 그런가 많아 보이네. 대왕 포위당했다. 이들 대왕포위했다가 조선 털린다. 나 분명히 경고했다. 나철좀좀 먹으러 갔다 올게요. 양평이 털릴 것 같진 않거든. 일단 그 뭐야 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양평이 털릴 것 같진 않고. 나 정예병을 지금 육성하는 방법 알았으니까 돈만 있으면 이거 할수 있어. 철계, 근데 철계에서 얻는 게 쉽지가 않네. 조선을 지금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딱 하나 남았는데,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꽤 먹어지는 데가 아니니까. 아, 뭐 대박 이렇네. 아니면 이제 공방을 제철소로 바꿀까 다? 제철소 바꿔서 세이브하라고 하면 알아서 세이브 할 텐데. 아, 주화. 아, 그럴까? 주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야, 근데 철 어디서 나냐, 철? 철이 없네. 아, 방열 저 새끼 저거. 아, 뭐 하는 거야, 방열. 아, 방열 진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황약정? 내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일? 수락하고 잠깐 내정하자. 금방 하니까. 우리 애들도 지금 병력을 좀 모아야 돼. 저기 철좀 모으려고, 철 좀. 30일 금방 가요, 여러분들. 네, 잠깐 그냥 넋 놓고 있으면 바로 금방 가니까. 문제는 사병이 없어서 그게 문제네. 양평 관저 성에다가 그거 뭐야? 쟤 누구야? 아, 진단. 답시. 평곽은 어디야? 평곽?
아, 마을이구나. 마을 내가 먹어야겠다. 포로 잡혔는지 알아서 풀어줘요. 조휴. 조휴는 충분히 줄만하죠. 대장군을 누구로 할까? 대장군 조휴. 조휴야 힘내라잉. 너한테 지금 많은 걸 내가 맡겨놨어. 되네? 아 그냥 되는데? 뭐야? 아 되네 그냥. 그냥 되는데. 근데 왜 아까 안 됐어 근데? 그냥 알아서 올라가네. 다 상위로 올릴 수 있군요. 뭐야 씨. 이러면 그럼 저기 그거 뭐야 산둥사병 다 만땅 찍을 수 있겠다. 와 얘 엄청 세더라 진짜. 강궁병이 그 정도였는데 뭐. 내 체수 저기 타격술이 없네. 넣어놓자. 수도니까 좀 신경을 쓰자. 지방 정예하고 협객만 데리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애들은 없어져도 상관. 한우림 기병까지 100명은 끌고 다녀야지. 그래야 함부로 걔네가 안 다치지. 조휴가 나 부르는데? 그래 뭐 내 총사령만 임명했으니까. 와! 엄청 많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안 가면 되겠다. 학당 짓고요. 위나라밖에 없네. 하북 머시기가 있나 내가? 아 하북이 없.. 어 중고병 있다. 오 나이스. 와 좋았다 좋았다. 답은 뭐다? 선등사병이다. 예, 네, 다른 사람한테 주면 원래 저 좋아해요. 꽤 모아 철 모아 오면 되겠다 철. 이제 한 달 동안 약간 내정 해놓고. 조선 바로 이제 때려가지고 박살 내버립시다. 야조옥사자 누구 탈 사람 있지 않나? 줘야겠다. 아 괜히 여기다 넣었다가 왠지 저기 될 것 같다. 쇳덩이만 넣어놔. 쇳덩이만 여기다 넣어놓고 나머지는 저기다 보관하러 가야지. 6스킬 찍은 애가 있었는데 내 기억에 승마 6스킬 찍은 애가 왕도 6스킬이네? 빼야겠다 이거. 자 야조 옥사자 끼고 왕도 줄만하죠. 다음 5스킬 찍은 애가 왕이가 4스킬 왕상은 끼고 있고 마균이가 6스킬이네? 마균 6스킬이었어. 자,
잠깐 끼고 있어요. 다음에 저령이 춘화가 승마 30킬 호삼랑은 한열마니까 상관없고 간색도 필요 없고 한 것 같다. 서서? 서서 그냥 쏘쏘? 뭐 공짜니까. 예, 게다가 뭐 다른 애랑 상성 타는 것도 없고 그게 제일 크죠. 하북 가서 선등 사병 많이 모아봅시다. 예, 쇠하고 돈이 많아서 부담이 없어요. 롤 인세인 모멘텀. 아 모자 업그레이드. 아씨 이거 해야 되냐? 벨벳? 벨벳 먹었잖아 벨벳. 아까 먹은 거 못 봤어요? 아, 참. 아 개빡친다 진짜 이거. 다른 무기도 이럴 거 아니야? 갑옷 더 좋은 건 없나? 지금도 충분히 좋긴 한데 아까 좀 석궁 예 아까 화살 몇 발 맞아 보니까 좀 아파서. 예, 레벨도 좋은 거 뭔지 아세요? 그냥 뒤로 가는 키 눌러 놓으면 지가 알아서 가요. 막혔어. 막혔을 때 살짝 눌러줘. 아 횡해! 이거 누구 줘야 되는데? 사방객잔이 나와야 주지 씨. 사방객잔이 다 문제야. 사방객잔이 아 드디어 이거 템을 넣어놓네. 아 진작에 넣어놓을걸. 그죠? 동료를 데려올 만한 애가 없으니까. 나 이런 호구아가 좀 아쉬워진다. 호구아 걔는 아마 동료로 데려오면은 장비도 볼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리고 이제 사방객잔 좀 나오면 안 될까? 사방객잔이 아무리 봐도 그 정해진 위치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 그죠? 범위가 있어. 범위가 응? 뭐야? 3만 경험치? What? 뭐야 이거? 아니 동행 퀘스트가 이게 아니 이럴 수가. 너무 변경력이 없으니까 바꿨나 보다. 말도 안 돼. 너무 변경력이 없었잖아 사실. 아 이거 저거 못하러 해. 그죠? 귀찮은데. 그래서 내가 봐서 바꾼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바꿨나 보다. 찍을 수 있잖아 참. 이거 만당 찍자 이제.
그러게 조유가 아주 정말 고맙네. 조유는 진짜 내가 절대 안 버린다. 오케이. 조유 이 녀석. 아 연애까지? 충분한데요. 어, 왜 뭐 무슨 일이야? 으이세이! 근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서 차징으로 찍었는 350톱 데미지인데 몸토 그냥 말 박치기 하면 그게 더 세. 으라라. 우선 다 먹을 수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 다 왔어 지금. 이거 한 정이군. 이것도 되나? 설마? 해봐야겠다 이따가. 그러게. 아까 사실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게 쟤네도 영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한 일거에 소탕을 해버려가지고 갑자기 좀 약간 대박이 났죠. 어 초전 패배했다. 껄껄껄껄껄껄껄 껄거리? 탄등사병을 200 채워야지. 탄등사병 200이면은 공성할 때 그냥 원샷 원킬인데 팡팡팡팡. 어 참마검. 오 괜찮은데? 상점템 치고는? 나쁘지 않은 옵션. 견이 한번 제안해볼까? 제안해보러 갈까요? 견이 우리 영주로 올 수 있는지? 영주로 오면은 바로 그게 되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아이고 여포 불쌍해. 어떡하냐 여포. 여포 이제 뒤지기 직전이네. 진궁이 어? 진궁이 여포에 대한 충성